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전생과 윤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의심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요즘 생긴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생긴 것도 있고 3000년 전에 생긴 것도 있고 그래. 근데 2000년, 3000년 전에 생긴 어떤 사상이나 이념, 이론이 지금까지 계승되는 것도 있고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에이 바보 같은 생각이다 해가 버려버린 것도 많아. 옛날에는 바다에서 파도가 심하게 일면 그걸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면 이유, 원인이 뭐라고 해서 그랬어? 용왕이 노했다 이렇게 해의를 했죠. 그죠? 그 말고 다른 원인을 몰랐어. 그렇기 때문에 용왕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된다. 뭐 또 저 뭐 가져오지 마. 지금 해도 나. 이만 해도 지금 4시까지 해야 돼. 그러니 제사를 지낸다. 심청일 인단수에다가 제물로 보낸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그럼 그때 사람은 어리석었느냐? 그때 사람 수준에서는 어때요? 지혜롭다고 한 거예요. 그런 지도를 해준 사람이 보통 민중들이 하나 그 당시에 뭐 좀 안다는 사람이 그런 지도를 해주나? 그 당시에 뭐 좀 안다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지도해줘가 그거 하는 거예요. 또 일식과 월식이 일어날 때도 제를 지내고 그러죠. 일식이 일어나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것은 현왕이 어때요? 바로 신의 버림을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지 여러 그 나름대로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요즘 오면 그게 사실이 아니다. 지금도 일식월식 있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고 지금도 풍랑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 그런 현상은 있지만 그 원인은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밝혀졌어. 그래서 요즘은 배를 크게 만들어서 풍랑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한다든지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어떻게 일어나고 해일이나 이런 원리를 알아가 조기에 예방을 한다든지 미리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미리 알려준다는 건 막을 수는 없고 미리 알아서 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큰 배를 만들어서 끄떡없게 하든지 이렇게 자꾸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가운데는 아직도 그 2000년, 3000년 전에 그때 사람들이 이거 이유를 잘 몰라가지고 이럴 거다 저럴 거다고 한 거를 아직도 그대로 진실이냐 믿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종교 집단이 제일 지혜로운 집단, 사회를 리드하는 선진 집단이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종교 집단이 제일 어리석은 집단 비슷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거는 국민의 뜻에 의해서 됩니까? 신의 뜻에 의해서 됩니까? 신의 뜻에서 되면 선거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표한다는 건 국민의 뜻에 의해서 되죠. 그럼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신한테 빌어야 돼요? 국민한테 자기의 뜻을 잘 전해야 돼요? 근데도 아직도 국회의원 될지 안 될지, 시장 될지 안 될지, 다 어디 뭐 보러 다닌다? 뭐 보러 다니고 빌러 다니고 이러잖아. 이런 게 옛날과 지금이 뒤섞여 있다. 한쪽으로는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다니면서 악수하고 굽신굽신 절하고, 다른 또 한쪽은 어때요? 또 가서 걸리게 해달라고 빌고 이게 뒤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데서 이런 오해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윤회라는 이 사상, 윤회 사상의 원뿌리는 지금부터 5000년 전 인도의 토착 세력인 드라비다족, 드라비다족의 사상입니다. 그것이 인도에 브라만교가 들어와서 아리안족이 인도를 침략해서 인도 대륙을 지배하면서 자기들 사상이 주류를 형성하고 이 드라비다족 사상은 다 없앴는데 그 중에 드라비다족 사상이 브라만 사상에 들어와서 그대로 남아서 거기에서 또 자리 잡은 게 뭐다? 윤회 사상.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지만 거꾸로 기독교 사상이 로마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브라만 사상의 허점을 비판하면서 나온 게 불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서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뭐든지 다 전생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없어. 이 세상에 세 가지 어리석음이 있다. 하나가 사주팔자 타령, 하나가 전생 타령, 하나가 하나님 타령. 그런데 불교가 인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인도에서 불교가 오랜 세월 동안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불교가 인도의 전통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인도의 전통사회 토속신앙이 거꾸로 또 수행자 집단에게도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후대의 인도 불교와는 좀 틀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래 불교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하고 조금 틀리잖아. 원래 불교에 산신각, 칠성각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나 우리나라 불교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산신, 칠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불교 안으로 수용한 거예요. 불교에는 원래 신중나 저런 거 없었어. 부처님의 원 가르치면은. 근데 인도 불교에는 인도 불교에는 인도의 신앙은 우리가 산신 칠성 믿듯 인도 사람은 브라만 믿고 제석천 믿고 온갖 신들 믿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인도 사람들에게는 그게 받아들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이 신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시 불교에는 이런 거를 안 했는데 대승불교란 게 아까 스님이 중심이 됐다 그랬어요. 신도가 중심이 됐다 그래요. 신도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 세속에 사는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 자기들의 토속 신앙을 다 불교 안으로 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인도의 전통 사상인 윤회 사상이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같이 무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국 사람이 볼 때는 불교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으니까 이 윤회 사상이 무슨 사상과 똑같다? 불교 사상이라고 생각해. 고소라고 하는 채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스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고소는 곧 스님들만 먹는 채소다. 이리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소가 인도나 중국에 가봐. 우리 길거리에 있는 파, 양, 이 상치보다 더 많단 말이야. 모든 사람이 다 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스님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 그게 마치 불교 무슨 식품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문화의 전례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 사상은 그것은 인도의 전통 사상이지 불교의 핵심 사상은 아니다. 이 구분이 돼야 돼. 부처님이 어느 날 영축산에서 내려와서 탁발하고 돌아가는데 어떤 청년이 동쪽으로 자라면 하고 서쪽으로 자면 하고 남쪽으로 자면 하고 북쪽으로 자면 하늘 한번 쳐다보자 땅 한번 쳐다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네 지금 뭐하고 있냐? 네 동쪽으로 왜 저러니? 몰라요? 서쪽으로 왜 저러니?
몰라요? 남쪽은 북쪽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님 하라 그랬다. 우리 아버님 이거 하면 좋다고 꼭 하라 그랬다. 육방을 향해서 예배를 하라 그랬다. 그래, 부처님이 불렀어. 동쪽은 왜 전하느냐? 서쪽은 왜 하느냐? 여섯 방향에다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즉,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모실 거냐? 남편의 아내를 어떻게 돌볼 거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돌볼 거냐?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섬길 거냐? 스승이 제자에게, 제자는 스승에게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일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쓸데없는 짓이야 이런 것도 있어. 지난번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강가강에서 모욕하면 모든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믿고 사람들이 가서 모욕을 하니까 진짜 모욕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물으니까 부처님이 강가에 가서 모욕한다고 죄가 없어지면 강가강에 사는 물고기는 다 하늘나라에 가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다. 그거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정면으로 탁 지적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경우에도 야 임마 허공에다 대로 왜 절하냐 임마 수행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나 같으면 그렇게 말할 건데 부처님은 자비하신 분이란 말이야. 가능하면 상대들 마음에 상처가 안 되도록 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쪽은 부부관계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하라 스승은 제자에게 어떻게 하라? 제자는 스승이 어떻게 하라? 이렇게 여섯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해줘. 이걸 육방예경이라 그래. 그럼 진짜 동쪽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방향이다. 이래 말한 부처님 뜻하고 같아요? 틀려요? 안 맞죠. 동쪽으로 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내 된 자가 남편한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저 이럴 때는 절하지 마라 소리를 안 하고 거기다 내용 새로운 내용을 채워줬다 이 말. 그러니까 이런 전생 얘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아예 언급을 안 하신 경우도 있고 다른 한편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의미를 인도의 전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의미와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이 말이야. 용어는 같이 쓰되 의미 자체를 바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연법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그거란 말이에요. 지은 인연의 과보를 피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지은 인연의 과보를 피하려고 하지 마라. 그럼 지었을 때는 어떻겠냐? 기꺼이 받겠다고 마음을 내버리면 더 이상 나한테 고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과보가 싫으면 인연을 짓지 마라는 거예요. 이 짓지 마라가 뭐예요? 계율이에요. 기꺼이 받아들여라. 이게 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어떻게 해탈할 수 있느냐를 일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나라든지 제가 이 법문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그런데 지난번 어제 노인잔치 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으면 지금 내 이 법문이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나게 어려워. 그럼 그분들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러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쉽게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이 불법은 정말로 바르지만은 아무런 이 생각이 왜 있는 사람에게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옛날에 전해드렸던 옛날에 얘기에다가 어때요? 이 부처님의 말씀을 섞어가지고 얘기해 주면 어때요? 재미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도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재미있는 속담, 격언, 전설 여기에다가 부처님 가르침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때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서 대중이 불교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게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랑 거의 그 옛날 얘기에다가 집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불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불교 안에 이건 불교가 아닌 게 아니라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불교를 계속 고집할 거냐
안 그러면 원래 부처님이 이 수행을 해서 해탈하는 이 불교를 할 거냐 하는 건 오늘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팔만 대장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는 가능하면 이렇게 중간의 역사 속에서 그때의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 이런 불교보다는 원래 부처님이 깨우쳐졌던 이 불교 공부를 하자. 왜? 여러분들 지금은 다 공부해가 이 정도 법문을 듣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 여러분들 무당이 굿하는 거 봤어요? 굿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자세히 못 봤어요? 무당이 굿을 하면 그 옛날에는 굿할 때 어느 동네에서 누가 뭘 잃어버렸다. 그럼 그 찾으려면 무당을 데려옵니다. 그래가 굿을 하면서 옆에 대나무 지팡이가 있어요. 내림대라고. 그걸 다 동네 사람이 하나씩 와서 집어보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떨어요. 떨어. 그것도 신내림이 쉬운 사람은 이게 떨면 타타타타 떨면서 이게 갑니다. 가서 이게 딱딱딱딱딱 떨어가가지고 그 훔친 집에 가서 딱 써요. 이래가 도둑 잡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원리하고 요즘 이 원리하고 같이 거의 비슷한 원리가 뭐냐면 거짓말 탐지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현상은 알지만은 왜 이런 원리가 생기는지는 신이 이게 지시를 해서 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심리적인 무의식을 가지고 이걸 하죠. 이게 거짓말을 할 때 안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걸 갖고. 그러니까 무당이 뭔가를 할 때는 신내림이라는 건 뭐냐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신분석학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걸 할 때는 영매라 그러죠. 막 구슬하면 갑자기 그 집에 죽은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막 야단을 치잖아요. 너 이 나쁜 년아. 그럴 때 그 무당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그 할머니, 죽은 할머니 목소리고 그 하는 표정, 태도가 다 뭐예요? 그 할머니 태도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무지가 뭐다? 저기에 할머니 영이 무당을 통해서 지금 저기에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옛날에는 아시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더 깊이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면 그건 바로 그 딸의 그 할머니를 이 무당은 모르잖아, 그죠? 그 딸의 무의식 세계 안에 그 자기 어머니의 뭐가 있다? 그 영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정보가 아시겠어요? 요즘은 우리 몸의 세포 하나 안에 우리 몸 전체의 정보가 다 들어있죠. 그처럼 우리들 한 사람 속에는 인류 역사의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 여기 계시는 보살님은 내 저장된 기록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록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의 기억 속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역시 여기 다 들어있는 거. 요즘 컴퓨터로 얘기하면 디스켓을 저장시킨 것과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무의식 세계 어느 분야는 이게 5대조 할아버지의 행위로부터 내려온 게 전수대가 여기 있는 게 있단 말이야.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자꾸 연구를 하게 되면 아, 그 무의식을 잃었어. 이 무당이 신내림을 할 때는 이 무의식 세계에 빠진단 말이야. 그러면 컴퓨터로 우리가 딴 정보를 가져오듯이 저쪽 편에 있는 무의식의 정보를 가져온단 말이야. 이심전심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설명 방식이 옛날과 지금은 어때요? 달라져. 옛날식으로 설명하면 신비화가 되고 요즘식으로 설명하면 과학이라고 그래. 사실 똑같은 건데. 옛날에는 이유를 잘 모르니까 좀 추상적으로 설명을 한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가졌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아기를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가장 기초가 형성이 돼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3살 때까지 그 아이의 기본 심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기를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썼느냐. 애기 어릴 때 키우면서 남편에게 어떤 마음을 내느냐. 그게 아이의 기본 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 뒤에도 나오는데, 아이에 대해서 뭐 말을 안 듣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제가 얘기를 딱 들어보고, 아, 그건 시댁에 참여하세요. 그거는 남편한테 참여하세요. 이거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옛날에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설명해버린다? 전생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생과 윤회는 오늘 길게 얘기 못 하고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하지만 전생과 윤회라는 것은 용어상으로는 지금 불교를 대표합니다. 종교로서의 불교를 대표한다 이 말이에요. 불교하면 윤회전생이에요. 그러나 단마 법의 차원에서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윤회와 전생 업은 불교의 핵심 사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의 사상의 옆에 묻어온 인도 문화에 속하는 거다. 근데 연기법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법도 이제 연기법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수행의 관점, 해탈의 관점에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얘기거리로 이제 보느냐, 여기 따라 또 다릅니다. 그건 이제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지금 법문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한 6개월이나 1년 해야 대충 의심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고 있는, 내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저 들은 얘기, 불교는 이런 거다 하는 거 하고, 이제 이렇게 직접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같은 것도 많지만, 안 맞는 것도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게 그거였구나. 잘 몰랐던 걸 알게 되는 재미가 있고, 하나는, 헷갈리는 게 있어. 이런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하고 헷갈리는 게 있고, 그럼 다른 게 있어. 전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거 하고, 부처님 가르침하고 다른 게 나타나.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도 있고 법을 듣고 기뻐하는 것도 있고 법을 들으면서 헷갈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몇 개월 공부를 하면 집사가 딱 잡히면 이런 거 다 해결이 돼. 아, 이건 왜 이런 말이 나왔고 이런 말이 나왔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게 이제 해소가 돼. 이건 이제 계속 나오는 질문이니까 다음에 가면서 해결하겠습니다. 단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윤회와 전생 얘기는 불교의 중심 사상은 아니다. 그럼 불교의 중심 사상은 뭐냐? 해탈과 열반에 대한 얘기. 또 중요한 불교 사상은 연기, 중도, 공, 이게 불교의 핵심 사상. 윤회니 전생이니 이런 얘기는 변두리 불교라고 하는 큰 나무에 곁가지로 붙은 작은 잎사귀들이 불고